일본의 한 철판 요리 전문점입니다. 화려한 손기술을 보이며 고기를 굽던 요리사가 철판 위에 무언가를 뿌리는 순간 촉구친 불길이 그대로 카메라를 휘감습니다. 그리고 불길은 바로 앞에서 이를 구경하던 한 부자를 덮치고 맙니다. 아, 지금 카메라, 이거 찍고 있던 사람한테 불길이 확 온 거예요, 지금. 네, 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불길이 뿜어졌는데요. 이 매장은 스테이크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가 인기라고 합니다. 이 요리사가 고기에 뿌린 건 술이었던 건데요. 이 문제는 퍼포먼스에 사용된 술을 스테인리스 용기 대신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겁니다. 플라스틱 용기가 세게 눌리는 바람에 원래보다 많은 양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 앞에 있던 부자에게까지 술이 튀고 말았고 이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기게 된 겁니다. 이 화상 입은 거 아니에요, 혹시? 네, 일단 다행히 가게 안에 의사와 간호사가 식사를 하고 있어서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하지만 이 5살인 아들은 얼굴 절반이 직무를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. 아빠도 목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. 한편 식당 측은 지난 24일까지 약 일주일간 휴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를 입은 가족은 가게의 안전대책을 문제 삼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유, 정말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